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냉수로 확 샤워하고 따뜻함을 전혀 섞지 않고. 그래야지, 어때요? 몸이 더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 이건 뭐야? 선, 아니면 상급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하노이에서 북미, 북한은 조미라고 합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딱 결렬되고 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이 결렬된 상태를 다시 복원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월 18일 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날강도다. 이 협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날 강도다. 그리고, 남측에다가는, 플레이어다. 이 플레이어가 뭡니까? 여기서도, 이걸 잘 봐야 돼요. 미국은 날 강도고, 플레이어다. 플레이어는 뭡니까? 이거 뜻은, 선수. 또, 노는 사람. 또 뭐예요? 배우자. 배우, 참. 연극 배우 할때 배우. 연주자. 자동 연주 장치 노름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날강도고, 한국은 배우이자 연주자이자 노름꾼이자 선수이고, 노는 사람이고, 자동 플레이어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남한을 욕하는 거죠. 또 외무성 1부상이 이 최선희가 몇 년생이면 64년생이야. 나보다 한살 아래야. 그런데 한국이라는 곳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권, 즉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날강도에다가 플레이어라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또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뭐라고 했냐면, 신년사에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신년사가 아니라 4월 1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가 뭡니까? 여기가 조선이야, 조선. 우린 북한이라고 하지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미 순회회담을 하면 한 번은 더 용의가 있다. 해볼 용의가 있다. 그리고 못 박은 것이 뭐예요? 올 연말 12월까지. 이거는 공표란 겁니다. 미국한테. 이건 미국한테 한 거예요. 미국한테 내가 시한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원하는 대로 한번 내놔봐라. 어때요? 약간의 명령조죠? 어떤, 이렇게 건의가 아닙니다. 건의도 아니야. 건의는 아니야.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 것은 우리한테 한 말이야. 우리한테 한 말을 잘 보세요. 남측은 누굽니까? 지금 남한 정권이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게 아니라 행세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중재자, 촉진자도 못 된다 이거야. 근데 행세를 한다. 뭐 그런 행세를 한다 이러죠.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여기서 방점을 봅시다. 여기. 자,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된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북조선, 조선이에요. 조선의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안 됐어. 정상회담이 둘이 최고야. 그런데 이게 안 됐으니까 밑에 사람을 보내서 어때요? 여기 특사나 외교관을 보내서 요 중재 다시 갖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 전체가 이 전체 제가 어때요? 당사자 입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전체 속에 하나에 소속돼 있다. 그렇죠?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하면은 유튜브에도 지우든가 유튜브에도 자꾸 제재를 가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리자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제재만 가하고 몰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지 정권의 점검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남한 남측에 지금에 있는 문재인 정권도 여기에 북조선의 우리 민족의 이익을 이 민족의 전체에 한 부분이야. 그럼 거기서 대장이 누구야? 김정은. 그럼 뭐야? 이쪽에 남측인데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이상하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거가 하나야.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둘이 정상회담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밑에 외교부나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특사로 가서 이것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다시 어때요? 응?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첫째 번째로 보면 이게 전체인데 김정은 밑에 남측도 밑에야 그러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밑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식이 그렇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뭐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아니고 그럼 위에는 공산당이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당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남한의 입장에서 지금 뭐를 해야 돼? 금강산 여행 또 개성공단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열어야 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 북한도 숨통을 트이는데 사실 여기서 이득 보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북한, 북조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돼야 한다는 것은 이것도 명령조입니다. 명령조야.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미국 트럼프와 북조선이 뭐 갖고 싸우는 거야? 핵 갖고. 근데 북한은 핵만 갖고 얘기하자면 미국은 핵 플러스 다량 생산 무기, 생화학 무기도 들어가는 거야. 생화학. 그러면 지금 이 핵 갖고 협상을 하는데 요 공식을 잘 보니까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역추적해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이 핵과 핵 협상하는데 니들이 어때요? 당사자가 된다. 왜? 핵을 맞을 사람은 니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핵과 생화학무기가 있는데 미국은 생화학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핵만 갖고 얘기한 거야. 핵을 만들었어. 그 전에 뭐 연평도 사격하고 서해 교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한 불바다, 서울 불바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 되겠다고 죽음의 백조하고 한국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라면서 협상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데 2번 모드는 뭐냐면 2번 모드가 갖고 있는데 당사자가 돼야 된다. 왜요? 핵 협상에서 니네가 당사자다. 그걸 뒤집어 보면 어때요? 핵의 위험성에 있는 니들이 어때요? 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당사자다, 네가. 이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겁박이에요. 그렇죠? 그걸 파고들어 보니까 이거를 말꼬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당사자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가 하나를 봐도 북한이 위에 있고, 두 개를 봐도 북한이 어때요? 우리가 약자고 북한이 갑이야. 북한이 갑이고 남한이 을이야. 을도 안 돼. 병이야, 병. 갑은 어때요? 갑은 북한이고, 을은 미국이고, 얘들이 말하는 게, 병은 지금 한국이야.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도.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최선희 외무성이 말한 미국의 날강도, 한국은 플레이어도 남한이 자기네보다 아래야. 자기는 미국하고, 여기는 미국하고 북조선, 어? 북조선이 대등한데 한국은 이 밑에 있어. 하야. 그럼 김정은이 말한 것도 분석해보니까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당사자가 되라. 그거는 첫째가 뭐냐면 이걸 풀어보면 전체가 그냥 북조선 인민공화국 카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남측에 지금 정상 미국과 우리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대등하게 딱 있는데 여기서 깨지니까 당사자라는 건 뭐예요? 이 밑에 사람들 외교부에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외교 채널을 돌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봐도 계급이 따지니까 따져보니까 우리가 하급자고 들이 상급자야. 왕이라 그러면 지들이 상왕이고 우리가 왕이야. 지들이 황제고 우리는 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따지고 그냥 남한에 인정한다 그렇게 따지면 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그냥 북한대로 남한대로 따지면은 어때요? 지금 핵 갖고 미국과 협상하는데 니들 당사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개성공단 풀고 금강산 여행해서 나 먹을 것 줘라. 어? 이 밥에 고깃국 달라. 모셔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니들이 당사자다. 왜? 우리가 핵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당사자는 뭐예요? 니들이 받는다 이거야.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모든 걸 봐도 말을 최선희 외무성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걸 분석을 해봐도, 어느 걸 분석해봐도, 다, 북한은 상급자고, 남한은 하급자고. 왕으로 따지면, 북한은 상왕이고, 남한은 그냥 왕이고, 북한은 황제고,
미국과 같이 세계 제일 왕인 황제 국가와 패권 국가와 대등하게 있는 나라고, 남한에 있는 데는 플레이어고. 자, 그러면 스스로가 북한 위원장은 자기가 계급이 우리 어떤 대통령보다 동일하지 않다 이거야.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굉장한 이 말엔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1번이든 2번이든 2번은 더 2번 우리의 자체 정권을 그대로 본다고 해석하면 더 위험한 겁박이자 굉장한 위협입니다. 전체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억지 부린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풀리는 겁니다. 공식을 보니까 그래요. 자, 이게 또 제재가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